3회 왕복하면 3회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이야, 지금 뒤 장단지 쪽이 쫙 생기는데요. 예. 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자, 모자라도 또 넘쳐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남성에 있어서 그 남성 호르몬이 그 수치를 잘 유지하는 것이 남성의 모든 건강을 다 지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잘 유지하기 위한 아주 좋은 생활 습관 태도 이것을 평생 유지하는 것이 본인의 건강 및 성생활, 가정생활 다 좋게 하는 것입니다. 예. 네. 자, 모든 사람의 꿈은 건강입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큰 병이 나도 돈 걱정하지 않는 나라, 희망의 대한민국을 국민 건강보험이 열어갑니다. 특정한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대폭 경감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앞으로는 입원 환자 식대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예, 많이 활용하시고요. 자, 좋은 소식입니다. 내 몸을 지키는 질병 완전 프로젝트 비타민이 동참을 합니다. 비타민 책 2권이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한 마디만 해도 돼요? 예. 김재현 씨 부러워요. 위대한 밥상 이어질 텐데요. 내 몸에 침입한 병원균을 막아줄 위대한 씨앗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생명 씨앗. 위대한 밥상. 씨앗 먹고 건강 찾기 생명 씨앗 위대한 밥상. 미쳤어. 죄송합니다. 아니 한번 계속 웃어 보시고요. 왜 그러세요? 아, 위대한 밥상을 할 때도 웃으면서 먹는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안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웃음을 책임지는 분들 오늘 모셔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 미리 웃고 시작했습니다. 네. 그거 은하 누나가 하면 안 되겠니? 고혜성 씨 나오셨습니다. 고혜성 씨. 백수의 정신적 지도자 기획 콘서트 현대생활 백수의 백수 역할을 맡고 있는 고혜성입니다. 정말 요즘 뭐 이야말로 초강타요. 강타. 예. 연령대도 상관없이 저분을 너무 좋아하시고 저런 옷은 트레이닝복 이러면 안 돼요. 추리닝. 반응 몸소 느끼시죠? 예, 아유 너무 많이 알아봐주셔가지고 네. 예. 네, 좀 이렇게 걸어다니기도 힘들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또 고기와 달리 신인 개그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기와 달리. 예. 그동안 개그맨 시험도 한 네 번 떨어지고 그냥 기웃기웃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종종 예,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떻게 작년에 그 개그사냥 그 아마추어 거기 통해서 개그 콘서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그리고... 얘기 말고 좀 웃겨주면 안 되겠어요? KBS 시트콤 사랑도 리필이 되나요? 요즘 또 큰 인기를 받고 있는데 그 자매 역할로 맹활약을 펼쳐주고 계시는 강수지 씨와 김태현 씨도 오셨습니다. 예? 자매라고 하셨는데 그 안 보신 것 같고요. 예. 예, 저는 아니, 자매가 지금 두 분 사이가 썩 좋은 사이는 아니죠? 네. 신우와 아, 자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우리 집에 자매로 나오죠? 네, 제가 언니를 굉장히 좀 못되게 괴롭히고요. 네.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상냥하게 하는 어머. 이중성을 평상시와는 너무 다른 연기라서 힘드시겠어요? 예, 힘들어요. 아니 근데요 지금 뭐 몸에 뭐 이렇게 익숙치 않아서 못 하신다고 하는데 너무나 얄밉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드라마 상에서 그러니까 저를 이길 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나타나면서 제가 정말 계속 당하고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언니 너무 잘하고요. 대사 외우는 건 어렵지 않으세요? 대사요? 애기 하나 낳고 날 때 약간 어려워요. 지금 NG가 굉장히 많이 나와. 이상하게 예전에는 금방 외웠거든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죠. 거의 언니가 각색을 하시면서 그냥 하시는 본인이 직접. 우리 건강한 웃음을 주시는 분들과 함께 오늘 위대한 씨앗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위대한 주제를 공개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면역 증강입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린 히포크라테스는 면역은 최고의 의사이자 치료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외부로부터 침입한 미생물이나 독소에 대항해서 이겨내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먹는 식품들 중에는요, 이런 면역 능력이 뛰어나게 해줄 수 있는 식품도 있고요. 반대로 음식을 잘못 섭취하거나 영양이 불균형이 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위대한 밥상에서는요, 면역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위대한 씨앗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면역성을 길르기 위해서 비타민도 섭취해야 되고 면역성이 있어야 건강하게 바이러스도 침투받지 않고 그 중요하단 말 들었는데 건강과 면역, 얼마나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권 박사님이 좀 자세하게 좀. 네, 작게는 감기에서 크게까지는 암까지 모든 질환이 면역과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망률 1위가 암이죠.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하루에도요, 암세포가 400 내지 1000개가 생기고 있던 사실 아십니까? 이것이 건강한 사람한테 영향이 별로 없지만요,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한테는 암으로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는 스트레스, 피로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면역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그 면역력을 꼭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면역 증강을 위한 오늘의 음식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힌트 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 자, 열어주세요. 오늘의 화면은 바로 이것의 씨앗의 꽃입니다. 이 꽃은 7 내지 9월에요. 늘어지게 피면서요. 씨앗은 타원형이고 10월에 익습니다. 오, 특이하게 생겼네요. 네. 꽃이에요. 원산지는 베트남이라는 설도 있고 중국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1000년 전에 송나라에서 들어왔다는 것이 고려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일본은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이걸 가져가서 재배했다고 합니다. 국내 소비량은 22g이에요. 아주 적죠. 좋은 식품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 본초 광명에 하면 이것은 비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이것이 튼튼하게 해준 이 장기, 비장은요, 바로 우리 몸속에서 림프 아시죠? 림프를 저장하는 기관으로서 혈액도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수명에 대한 적혈구를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중요한 항체를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면역장기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씨앗이 바로 우리 면역장기인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과일 한쪽들 드시고 문제 맞추세요. 예. 이게 1인당 소비량. 요거 하나. 이게 22g. 요거 하나가. 예. 그게 사과로 해봤더니요. 예. 보통 사과에 한 12분의 1 조각 정도 되는데요. 예. 그거 하나씩 쭉 드시고요. 예. 우리가 요것의 씨앗을 그만큼 무게만큼밖에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씨앗으로는 개수가 아주 중요한 힌트. 230개 정도. 아, 이거 힘들어요, 요거. 아, 230개. 아니, 몸에 좋음에도 불구하고. 요 씨앗으로 하려면 230개. 제가 세봤거든요. 네, 그만큼. 비싼 거야, 비싼 거. 아, 두 번째. 네, 위대한 밥상 업 앤 다운입니다. 과연 오늘의 씨앗은 무엇을 높여주고 또 무엇을 낮춰주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업. 네, 오늘 위대한 씨앗은요, 스태미너를 높여줍니다. 우리가 스태미너 하면 단순히 남성의 정력만을 연상하지만 사실 스태미너는 삶의 에너지라는 의미에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지요. 오늘 위대한 씨앗은 이 스태미너를 높여주는 물질을 듬뿍 갖고 있습니다. 다음, 다운 보겠습니다. 예,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라는 것은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몸 안에서 대사되면서 생기는 찌꺼기 물질, 즉 그중에서도 유독물질을 말하는 건데요. 바로 이 활성산소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됩니다.